차량은 소렌토 04년식입니다. 원주에서 방문하셨고요. 이 차량 DPF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04년식이다 보니까 5등급 판정해서 DPF가 장착이 됐는데 작년 11월 달에 장착하시고 차가 답답하게 너무 안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방문해서 장착을 했는데요. 이 차량은 탄 유속 증강기 탄 포인트 흡기 하나, 그리고 대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5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 전용 8장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장이 되네요. 지금 한 장을 저기 해갖고 9장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장착 후에 고객님이랑 테스트 주행 한번 하면서 차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고객님하고 주행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04년식 이제 한 22만 킬로 뛴 차량이고요. 고객님 DPF 장착하고 차가 안 나가서 스트레스 좀 받으셨다고 해서 오셨는데 정상 견적 한 100만원 조금 넘게 해가지고 지금 30% DC에서 한 73만원에 작업 완료했습니다. 탄 흡기 하나, 그리고 무동력 대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5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현수진입니다. 알파 9장 이렇게 장착했습니다. 정상 견적으로 했을 때 한 120% 세팅감 정도 되고요. 나가는 게 어때요? 잘 나가네요. 잘 나가죠. 네. 여기 지나서 다리가 네. 힘이 안 들어가서 그러네요. 다리가 힘이 안 들어가요? 네. 그 봐요, 사장님. 그래서 타보셔야 된다니까. 브레이크도 틀리고.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 네. 유격이 올라옵니다. 브레이크 달면. 들어가는 압이 없네요. 그렇죠. 사장님이 좀 고민스러웠던 게 좀 해결이 된 게 느껴지시는 거죠. 네. 저기 다음 신호 가서 유턴해가지고 들어가자고요. 사장님 조금만 운전해보면 바로 알아요. 그리고 원주 도착하셔서 예. 원주 가실 때도 차 없으면 조금 속도 좀 내세요. 140이든 160이든 그래서 ECU가 고속도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원주 시내 들어가면 차가 더 부드럽게 나가는데 또 느낄 거예요. 차가 계속 좋아져요. 조금씩 며칠 동안 길게는 한 3개월 동안도 차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네. 여기 지나서는 1차선으로 조금씩 들어가 가지고 다음 신호 가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출발도 되게 개운해요. 빨라요. 스타트가 엑셀 반응이 빨라져요. 그죠? 네. 아 진짜 대단만 하시니까 느껴지시는 거죠? 느껴지죠. 네, 그럼 됐어요. 차가 힘쓰려는 게 틀려져요. 부드럽게 확 치고 나가요. 엑셀을 떼어도 차가 계속 밀고 가고요. 어떻게 원주에서 오신 보람이 좀 있으세요? 예. 아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이 차도 동료분들도 운전을 해본 차죠. 예. 동료들 한번 운전해보라 그랬어요. 차 틀려진 거 바로 알 거예요. 여기 신호에서 유턴할게요. 여기요? 네네. 원래는 더 가보는데 사장님 뭐 원주 가면서도 타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유턴이요. 차가 계속 밀잖아요. 엑셀을 미리 좀 뛰셔야 돼요. 앞으로는 유턴하셔도 돼요. 네, 한번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 차 나가는 게 틀려요. 기어 바뀔 때만 웅 하다 바뀌는 그 공명음도 안 조용해지고요. 그게 없어서 좋네요. 그게 없어졌죠. 네, 그렇게 바뀌어요. 네. 이제 1차선 들어가서 계속씩 지나시면 돼요. 경유차랑 뭐 저희 거 하면 효과 많이 보셔가지고 다들 좋아하세요. 오전에 모하비 한 고객님도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졌다고. 지금 저기 노란불이잖아요. 엑셀 뛰세요. 엑셀에 다 완전 뛰세요. 그래도 속도 안 줄으면서 계속 가잖아요. 천천히 줄죠? 네. 이거 봐봐. 지금 떼고 저 여기까지 그냥 계속 오잖아요. 브레이크 밟아야 돼. 네, 이제 브레이크 좀 밟아야 돼요. 이렇게 바뀝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브레이크도 좀 해서. 아유, 다행입니다. 어차피 지금 사장님 뭐 이제 오래 타셔야 되니까 이제 매연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겁니다. 저희가 이럴 때 좀 뿌듯해요. 뭐 타보면 바로 아니까. 네. DPF 달아놓고서 좀 완전히 네. 차가 그러니까. 네네. 짜증이 나요. 맞아요. 안 나가는데다. 네. 아, 지금 뭐 서 있을 때
진동소음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진동소음까지 다 잡아줘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사장님. 뭐 붙이기만 했잖아. 네. 붙이고 하나 넣어주고 그냥 겉에 감기만 했는데 차가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착을 해봐야지 알아요, 이거는. 뭐 원리를 이해하고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네, 근데 딱 장착하시고 운전해보시면 바로 아시거든요. 오, 차가 틀려졌다고 좋아하시거든요. 조금씩 이제 1차선 들어갈게요. 유턴해야 되니까. 가만있어 봐요. 저쪽에 가가지고 맨날 저쪽에서 왔는데 반대편에 1차선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1차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전에 엑셀레트 밟듯이 많이 밟아버리면 속도가 빨리 붙으니까 이제 조금씩 밟으셔야 돼요. 조금 밟아도 잘 나가니까. 예. 네. 이거예요. 그래서 타보셔야 된다니까. 그 손님이 늦게 우리도 돈을 받기가 편하죠. 그렇잖아요. 저기 내려가면 이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우리 매장 들어갈 거예요. 차가 가볍게 나가죠? 네. 무거운 느낌이 없네요. 무거운 느낌이 없어지죠. 네. 맞아, 그거예요. 이거 다음 신호등이. 네네, 저기 밑에 신호등. 거기서 유턴하시면 돼요. 이제 브레이크 조금 잡으셔야 돼요. 계속 밀어요. 그렇죠? 계속 가죠, 차가. 네, 네. 여기서 유턴입니다. 유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잘 나가는 만큼 사장님이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적응이 되게 되면 멀리 신호 보고 미리미리 엑셀 뛸 수 있어요. 네. 지금도 엑셀 뛰셔도 돼요. 계속 밀고 가잖아요. 이제 브레이크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을 멀리 신호 보고 하시면 돼요. 멀리 보고. 예, 네, 멀리 보고 미리 생각보다 옛날에는 한 요 정도에 뛰면 속도 팍 주니까 네. 여기서 뛰면 되겠지 하는 걸 갖다가 더 멀리서 뛰어야 계속 밀고 가는 힘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운전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안 그럼 근처 가서 급브레이크 밟게 돼요. 저기 차 가는 데 있죠? 절로 가시면 돼요. 하여튼 뭐 원주에서 또 오늘 전화 주시고 방문해서 감사하고요. 타보시다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네, 저 차 가는 대로.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